안녕하십니까. 중간과제를 발표할 융합전자공학부 박나현입니다. 목차는 함수, 미분, 삼각함수 순입니다. 먼저 함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함수의 정의입니다. 집합 X의 각 원소에 집합 Y의 원소가 하나씩 대응할 때, 이 대응 F를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라고 하고, 화면처럼 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집합 X는 함수의 정의역이라고 하고, 집합 Y는 함수의 공역이라고 합니다. 만일 한개 이상의 출력이 발생한다면 그 규칙은 함수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에 따라 그림의 왼쪽 함수는 B의 원소가 A의 각 원소에 하나씩 잘 할당되어 있으므로 함수가 맞지만, 오른쪽은 B의 두 개의 원소가 할당된 A의 원소가 있으므로 함수라고 볼수 없습니다. 다음은 함수의 성질입니다. 함수를 합성할 때첫 번째 주례식처럼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식처럼 결합 법칙은 성립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식에서 i는 항등함수인데, 항등함수를 포함한 합성함수는 원래 함수와 같다는 성질을 가집니다. 다음은 함수의 종류입니다. 먼저 다항 함수는 항이 두개 이상인 함수입니다. 지수 함수는 지수에 미지수 x가 있는 함수이고,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의 역함수입니다. 삼각 함수는 각의 크기를 삼각비로 나타내는 함수이고, 무리 함수는 무리식이 포함된 함수, 유리 함수는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눈 유리식으로 정의되는 함수입니다. 다변수 함수는 하나 이상의 변수에 의존하는 함수입니다. 이제 미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미분의 정의입니다. 미분이란 함수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수학적 기법으로 변화 그 자체가 아니라 함수의 변화율에 관련됩니다. 함수의 변화율을 명확히 기술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운동과 변화 현상을 수학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미분의 성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미분의 존재 조건입니다. 어떤 함수가 특정 점에서 불연속이거나 절점일 때그 점에서 접선을 그리는 것이 불가능한데, 이런 경우에 미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미분의 선형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학적 용어로 분류하면 미분은 선형 연산자인데, 이는 두 함수 합의 미분을 구할 때각 함수의 미분값을 따로 구하여 합하는 것과 같음을 의미합니다. 선형 연산자가 지니는 특성으로 상수인자를 포함한 함수의 처리도 쉬워집니다. K가 상수일 때 KF를 미분한 것은 함수 F를 미분하고 그 결과에 K를 곱한 값과 같습니다. 이제 삼각함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직각 삼각형을 통해 삼각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직각 삼각형은 대변, 빗변, 이웃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각 세타를 중심으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삼각비가 정의됩니다. 그리고 각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역수로서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가 정의됩니다. 단위원을 통해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좌표평면에서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r의 길이가 1인 원을 단위원이라고 합니다. 단위원 위의 점 A에 대해 X축과 점 A와 원점을 잇는 직선 간의 각을 세타라고 하면, 사인 세타는 r분의 y,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분의 사인은 x분의 y로 정의됩니다.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는 앞에서처럼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각각의 역으로 정의됩니다. 이 삼각비 중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는 삼각비에서 직접적으로 유도되고, 이것들은 fx는 사인 x, fx는 코사인 x, fx는 탄젠트 x로 정의됩니다. 이들 함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PPT에 나오고 있는 화면과 같습니다. 사인 함수와 탄젠트 함수는 원점 대칭이고, 코사인 함수는 y축 대칭임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각함수의 성질입니다. 삼각함수는 주기성을 갖는 주기함수입니다. 사인, 코사인, 코시컨트, 시컨트 함수는 2파이의 주기를 가지고,
탄젠트와 코탄젠트 함수는 파이의 주기를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